제35회 KRA컵 클래식 대상 경주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강 세 마리가 이번 경주 같은 무대에서 출전을 합니다. 바로 청담도끼, 돌콩, 문학지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주리 2000m제 국경주 제35회 KRA컵 클래식 대상 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는 6번 마 BK파티 김정준 기수 먼저 초반을 장악합니다. 먼저 앞서 나옵니다. 바깥쪽 2위는 8번 마 투데이가 따라붙습니다. 바깥쪽에서는 8번 마 투데이, 외곽쪽에 7번 마 문학지프, 안쪽에 1번 마 청담도끼, 1번 마 청담도끼, 1번 마 청담도끼와 5번 마 돌콩도 따라 들어옵니다. 4코로 돌아서 직선주로 8번 마 투데이 버티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7번 마 문학지프, 외곽공단 1번 마 청담도끼가 올라오고 안쪽에서는 5번 마 돌콩이 따라붙습니다. 계속해서 버티는 8번 마 투데이, 바깥쪽에 7번 마 문학지프, 두 마리 1번 마 청담도끼, 안쪽 5번 마 돌콩이 올라옵니다. 5번 마 돌콩 안소니오 기수와 함께 남거리 100m 단독 선두 5번 마 돌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강자는 돌콩임이 이번 KRA컵 클래식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아이 그 내가 그랬잖아, 자신 있다고. 고마워. 아, 소감? 모든 게 이제 잘 돼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자신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그리고 또 자신 있었지만 돌콩이 확실하게 잘 뛰어줘서 고맙습니다. 돌콩이 원래 취임만데 이번에는 뭐 좀 스타트부터 좀 서둘러서 가도 괜찮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세 번째 가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주 전개는 오늘 레이스상 돌콩의 레이스였던 것 같아요. 돌콩을 위해서 전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잘 탔어. 1등 왔으니 호흡은 최고죠 뭐. O que acontece? Esse cavalo eu tinha a oportunidade de montar ele outras vezes anterior. Montei no Korea Camp, montei no Grand Prix, não fui muito feliz no Grand Prix, eu peguei uma baliza muito ruim, montei ele, fiz as curvas tudo aberto, então não tive a felicidade que tive hoje. Hoje eu tive uma felicidade melhor, o paro saiu um pouco, não saiu tão rápido como eu esperava, ele saiu um pouco rápido e eu consegui posicionar ele bem, e aonde ele estivesse bem posicionado eu sabia que sem dúvida nenhuma o final dele é muito forte, sem dúvida ele ia mostrar o que ele sabe fazer, que é correr. Primeiramente, agradecer a Deus e ao proprietário ter confiado em mim, me dar a oportunidade de ganhar uma prova de grupo. Já ganhei prova de grupo em outros países. Aqui eu nunca tinha ganhado uma prova de grupo, então estou muito feliz. Tive a oportunidade de montar os três melhores cavalos daqui da Coreia, o Monarch Chief, Shandong Dokim e o Dokong. Então, estou muito feliz por isso e não tenho palavras. Só tenho que agradecer a todos vocês que me apoiam e torcem por mim. Obrigado a todos. Obrigado a todos por torcer por mim. Estou muito feliz que continue torcendo. Vou dar sempre o meu melhor para todos ficar feliz. Obrigado. E 정도로 근데 애먹일 줄은 몰랐고. 여러 명이 밀면서 1번 칸으로 유도를 하는 1번 마 청담도끼. 6번 PK 파티가 만약에 뭐 나오기로 되어 있지 않았으면 따로 발전습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오면서 제가 좀 더 용이한 작전을 펼치려면 뭐 불가피하게 발주 어떤 연습을 훈련을 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나가는 게 더 우선이었는데 너무 일찍 들어가고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매끄럽지 못하게 앞 자체가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역시 훈련 상태가 워낙에 좋았어서요 느끼기에 그랬기 때문에. 잠깐 조금 위축되고 좀 불안정한 주행을 좀 하긴 했지만 이내 조금 이 코너 돌면서는 GPS 찾더라고요. 안배도 나름 되고 계속 앞마를 이기려고 하는 어떤 근성도 보였고 그랑프리 뭐 작년에도 잘 뛰었고 뭐 올해도 잘 뛰지 않을까요? 계속 상승세잖아요. 컨디션이 쭉 올라오고 있고 또 반면에 좀 불안 요소로 지목 표출되었던 뭐 뒤에 따라가는 어떤 전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적어도 오늘 경주로 봐서는
케어가 돼, 헤어 해소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위안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 말 자체도 항상 단거리를 많이 뛰어왔던 말이고 그래서 충분히 선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렇게 초반에 무리하지는 말자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초반에 그렇게 몰고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말이 워낙 좋은 말이다 보니까 좀 선행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자코노까지도 충분히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었고 뭐 직선에서도 문학 치프를 이기고 난 다음에 걸음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뭐 저도 1등을 순간적으로 생각했긴 했는데 워낙 돌풍이 추임력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졌던 것 같습니다. 안쪽에서 날아오는 게 느껴졌어요? 네, 순간적으로 확 날아가지고 아 이건 졌구나 싶었어요. 2000m 일반경주에서도 1등을 왔고 충분히 장거리에서 1등이 된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장거리, 단거리 뭐 가릴 거 없이 계속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 컨디션에 있어서 3파전일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문학지프가 중간에 코리아컵이랑 이럴 때처럼 끌고 가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거기서부터 제가 다시 가자고 이러면 괜히 저도 오버하고 말도 힘을 소지하기 때문에 아 오늘은 이런 전개를 펼칠 수밖에 없겠구나. 네가 막 못 끌고 가면 그럼 오늘은 그냥 참았다가 그 힘을 마지막 600m나 400m 쓰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약간은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그렇고 저기 우리 치프도 그렇고 치프가 뛰려는 의지가 코리아컵보다는 조금 이 코너에서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주기가 4주 주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중간에 이제 그런 코리아컵 준비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